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측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북한과 중국을 압박했는데 중국에서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북한에 특사를 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소용 기자입니다. 단독회담과 공동성명, 공동기자회견 없이 끝나 산모회담이라는 호평을 받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은 북핵과 관련해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군사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that we would and are prepared to chart our own course if this is something China is just unable to coordinate with us.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중국에 최후 통첩성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미국 일간지 USA Today 등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중 간 실제적 돌파구는 없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관영 CCTV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손녀가 중국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부각시키며 정상회담이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추켜세웠습니다. 我同总统先生进行了长时间深入沟通，加深了彼此了解，增进了相互信任，达成了许多重要友好合作，推动中美关系向前发展，更好造福两国和两国人民。 미 중간 이견을 보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고위급 특사를 보내 6차 핵실험 자제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말을 들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박소희입니다.